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로봇 손가락이 지금, 그죠? 아주 신체 검사를 다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매일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사의 탄생, 로봇 손가락이 진료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손을 닮은 로봇 손가락이 의료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것도 중국이네요. 중국 과기대에서 연구진이 손가락이 인간의 촉각을 모방하여 맥박도 체크하고, 그죠? 종양을 탐지한다. 너무 그죠? 손으로 넣어가지고 종양을 탐지하고. 이런 걸할수 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겠어요. 로봇 때문에. 왜 로봇 손가락이 필요한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죠? 얘가 훈련된 의료진이 부족할 때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신체 접촉. 진짜 의사가 막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로봇이 만지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거부감 남자 있는 여자. 환자들에게 그렇지. 로봇이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진단 더 정확해요. 인간보다. 인간은 눈도 침침할 수 있고요. 어젯밤에 한잔했으면은, 그죠? 그 다음에 담배 많이 피우고 손이 떨리거나 뭐. 로봇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얘 술을 안 마셔요. 얘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손가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진짜 인간의 손가락처럼 부드럽고 구부러지고 움직이고 뭐 살아있는 손가락처럼 측정해서 피부 속의 깊은 곳에 그죠? 암 덩어리를 찾아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암 덩어리가 있든지 아니면은 맥박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 로봇은 일단 손이 되려면 어떻게 부드러워야 되겠죠. 움직이는 것도 사람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저항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들 이렇게 눌러보면은 로봇에서 그 센서가 있어서, 그런 저항값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맥박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무슨 종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판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 원격 진료, 맞춤 진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죠? 넘어야 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손가락이 바이오 인스파이어, 소프트 핑거, 뭐 이렇게 뭐 명명까지 해가지고 요금이 이름이 되고 요거 지금 그렇습니다. 그림 보이는 이름이 거죠? 있습니다. 사람처럼 손가락이 요렇게 돼 있고, 요놈이 이 그죠? 핑거 팁이 만져보고, 아, 암 덩어리도 금방 사람 손으로는 못 느끼는데 그죠? 금방 느낄 수 있고 요렇게. 아,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냈어요. 이런 손가락을.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의 손가락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디지털.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암을 진단한다니까 놀랍네 그죠? 아직은 이제 뭐그 이제 처음 단계니까요, 이제. 그렇죠. 로봇 손가락이 친밀한 신체 검사까지 다 한다. 이런 거고. 자,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제 의사처럼 의학적으로, 의학적 촉진을, 수행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조직에서 모델 덩어리 검사하고, 암을 인식하고, 이걸 로봇 핑거라고 하는데, 로봇 핑거가 인간 참가자의 손목에서 동맥을 성공적으로 찾아 맥박까지 이게 사실 이게 측정했다. 우리가 요런 데 놓으면은 맥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이 그걸 찾아서 가장 그 동맥이 잘 뛰는 그 위치를 찾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연구에서 손가락이 어떤 유형의 침습적 예후를 수행하는지 모든 것을 그죠?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봇 심포니 콘서트입니다. 이제 콘서트까지 해요. 세계 8위 로봇 지휘자가 되어서 독일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건 뭐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재밌게 돼 있습니다. 로봇 지휘자가 무대에 올라가
그죠? 네. 심포커니 포니커를 이끌면서 독특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0월 12일, 13일에 개최된 며칠 전이에요, 그죠? 네. 드레스덴 심포니 오케스트라 25주년에 나왔어요, 얘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사랑하지 않고, 그죠? 네. 길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아무튼 이 그 뭐죠? 지휘 봉은 그죠? 파랗게 색칠을 해놨네, 그죠? 네. 근데 뭐 연주자들이 이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세계의 팔을 가진 로봇 지휘자가 나왔다. 그죠? 그 콘서트 인간이 이끄는 공연과 로봇이 지휘하는 2부, 그죠? 2부로 나와가지고 1부에서 16명의 금관악기 연주자하고 같이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놈의 마이라 얘가 2년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동안, 훈련했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로봇은 드레스덴 심포니 예술감독인 이 사람하고 했네, 그죠? 마르크스 네. 린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드레스덴 기술대학교의 인간 참여형 인터넷 센터 전문가 로봇 콘서트 그 사람이 이제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 팔에는 7개의 관절이 있어서 모든 방향으로 팔이 그죠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나 보네 그죠. 네. 보도에 따르면 로봇이 음악을 지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2m 로봇 지휘자가 2008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그죠 공연을 했고 뭐 한두 번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루카 필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피사에서 또 두 팔을 가진 로봇 지휘자가 또 함께 연주를 해서 했고 게다가 2023년 7월에는 인간형 얼굴 로봇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지휘자 한다 했습니다. 네, 벌써 야, 많이 했네요. 많이 했네요. 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홀루시네이션이지 아니면 네. 엉뚱하게 거짓말 하는 게 문득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했다 했다만 나오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연주자들이 어땠는지 또 듣는 분들 어땠는지 그런 저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연주를 시작하는데 뭐 저기 아주 똑같이 그죠 필라모닉 그 하는 사람들이 저 연주자들이 정말 열정으로 정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걔를 비꼬거나 뭐 할 수가 없죠. 네. 드레스덴 심포 현대 음악의 경계를 넓힌 역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팝 듀오를 포함해서 뮤지션들과 협업도 하고 뭐 난리가 났네요. 이제 음악계도 그죠? 음악계도 이렇게 생긴 네. 로봇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지휘봉을 들고 그죠? 네. 사람들이 막 이 아주 심각하게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큰 변화도 네, 세상에 그죠? 예술 산업에도 들어오고 의료 산업의 손가락이 암도 찾아내고 그죠? 굉장합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를 했어요, 그죠? 손가락으로 암 발견하는 것도 있고 네. 거기다가 새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주 지휘자 우리나라의 정 뭐죠 정명훈 네 정명훈 지휘자처럼 이 지휘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원래 지휘자들한테 야단도 맞고 막 이래야 되는데 로봇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화나면 자꾸 다시 하자 그러면서 다시 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